싸이, 보아, BTS, 블랙핑크, 뉴진스 대표적인 K-POP 스타입니다. 전 세계 한류 붐을 일으키고 있는 K-POP을 시작으로 K-드라마, K-시네마, K-푸드, K-뷰티까지 다양한 한류 문화의 세계가 열광하고 있죠. BTS에 앞서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 한류 문화를 세계에 알린 우리의 고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 지역 남원을 무대로 펼쳐지는 춘향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입문 클래스 시즌 2 오늘 첫 시간 K-콘텐츠의 시작 춘향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나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지역의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시즌2. 오늘은 전주대학교 인문콘텐츠대학 역사콘텐츠학과 이정욱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주대학교 인문콘텐츠대학 역사콘텐츠학과에서 문화와 콘텐츠를 가르치고 있는 이정욱입니다. 환영합니다. 전주 MBC에서 앞서 진행한 인문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문화를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네. 이번 인문 클래스 시즌2 첫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교수님. 예. 네. 자, 인문 클래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제가 춘향전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춘향전의 거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교수님.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하셨으면 이렇게 그런 타이틀이 붙어질 정도일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과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역 남원을 무대로 펼쳐진 네. 춘향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베트남에게까지 알려진 네. 역사. 그다음에 K-콘텐츠 한류 문화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춘향전을 연구하고 있는 교수님 통해서 이 춘향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춘향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당연히 이 남원의 광한루, 또 주인공 성춘향과 이몽룡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최근 문제가 된 춘향의 영정, 그리고 또 하나를 들자면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금준미주 천일날 이라는 글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충훈 아나운서가 춘향전에 대해서 주요 키워드를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고등학교 때 배우고 시험에도 항상 단골로 나왔던 유명한 글귀. 네. 금준 미주 천인혈. 네. 학창 시절에 떠올리면서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 가요는 만성고라. 총루 낚시의 밀루락이요. 가성고초의 원성고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 배웠는데 싹 리셋이 됐어요. 맞습니다. 항상 네. 뭐 시험에 많이 나오고 아, 그러니까. 항상 이게, 외웠었는데 아, 이게 암기 교육의 이게 폐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번 우리말로 한번 해보면 네. 금술잔에 담긴 맛 좋은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쟁반에 가득한 먹음직한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농이 떨어져 흐를 때 백성들 눈물도 흘러내리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한 맺힌 소리 드높구나. 이런 뜻입니다. 맞아, 이거 삿도와 관련된 예, 맞습니다. 그 시잖아요. 예. 맞아, 맞아. 아, 생각이 나요. 생각이 예. 납니다. 아, 여러 가지 이제 춘향전 하면은 뭐 학창시절에 배웠던 이미지도 생각이 나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또 춘향전 하면은 때려야 될 수 없는 또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예. 우리 교수님은 춘향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예. 저도 고등학교 때 외웠던 금준 미주 천인혈이라는 네. 이런 글귀가 아주 인상에 오래 남았었는데 그렇군요. 저는 춘향전 하면 일본의 연극 연출가 네. 무라야마 토모요시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춘향전 원전 작품의 1차 이미지가 아닌 네. 2차 이미지로서 생성된 이미지를 할 수 있겠죠. 춘향전 하면 보통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은 일본인과 연관된 이미지라 굉장히 특이한 좀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라야마 토모요시는 어떤 인물일까 한번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석사 논문을 마치고 네. 2006년에 일본에 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때 제가 선택한 작가가 일제 강점기 작품 활동을 한
무라야마 토모요시라는 작가입니다. 그렇군요. 예. 무라야마는 프롤레타리아 작가로서 문학, 연극, 영화, 미술, 무용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한 인물이었고 네. 조선과 조선인에 관한 작품이 일본 작가 중에서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 그래요? 예. 특히 춘향전을 1936년에 처음으로 접한 이후에 네네. 무라야마가 죽게 되는 1977년까지 오. 평생 연극으로 상영을 했고 오. 영화로도 제작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박사 논문을 쓰면서 무라야마의 제자 그리고 일본에서 춘향전과 관련된 인물들을 인터뷰하면서 네. 본격적으로 일본과 춘향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일본의 작가를 통해서 춘향전을 연구하게 되셨군요. 교수님을 춘향전 연구로 이끈 무라야마 토모요시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에 저희가 한번 좀 들어보는 걸로 하고 춘향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전이 처음으로 외국에 알려진 것은 과연 언제일까 궁금합니다. 예, 1882년 6월 25일부터 네. 7월 23일까지 총 20회에 걸쳐서 아사히 신문 조선 특파원이었던 나카라이 토스이란 기자가 네네. 게림 정화 춘향전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의 연재를 처음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신라를 뜻했던 게림은 신라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을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을 했고 정화라는 뜻은 사랑 이야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연재 첫 해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네. 일본이 조선과 관계를 맺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지만 네네. 아직 조선의 풍토나 인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하여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 이 점을 항상 유감스럽게 생각했는데 네. 최근에 우연히 조선의 연회담을 기록한 소책자 하나를 얻었다. 마침 조선의 풍토나 인정에 관한 것을 충분히 알도록 하여 네. 통상 무역을 활발히 하고자 하는 지금 가장 필수적인 책임으로 번역하여 연재한다라고 어허. 밝히고 있습니다. 네네. 나카라이가 입수한 조선의 연회담을 기록한 소책자는 그게 바로 춘향전이었겠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재 게재의 목적은 통상 무역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죠. 예. 그래서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진행을 했고 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세력을 펼치려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조선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목적으로 음흠. 어떻게든 교류를 강화하려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조선과 조선의 문화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었고 이때 선택한 것이 춘향전인 것 같습니다. 네, 춘향전을 처음 국에 알린 나카라이 도스이라는 인물을 소개를 해볼까요? 예, 나카라이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예, 대마도 번주 소속 의사, 지금은 그 당시 말하면 어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네네. 예, 아들로서 부산에서 외관에서 아버지가 근무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린 시절을 부산에서 지냈어요. 그럼 우리말을 조금 알았겠네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우리말을 자주 듣고 그래서. 한국 문화도 잘 접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서 1881년에 일본에서 최초의 해외 통신원으로 아사히 신문 통신원이 돼서 그렇군요. 조선에 건너오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83년에는 부산에서 일본인과 결혼을 하고 네. 88년까지 7년간 조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어허. 나카라이가 특파원으로 있던 시기에 네네.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고 네. 84년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그런 급박한 정치적인 상황을 나카라이가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일본에 이렇게 전달을 했죠. 네. 그러면 그 나카라이의 춘향전에서 뭐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예. 그 내용은 춘향전을 거의 그대로 일본어로 번역한 네. 그 글입니다. 네네. 하지만 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이 보이는데요. 네. 예. 첫 번째 그 20회에 걸쳐서 연재를 하는데 이 중에 4회에 걸쳐서 사파가 실립니다. 네. 근데 첫 번째 사파에 보면 이몽룡이 수염이 더부룩한 이몽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정말 그 꽃미남의 대명사고. 네, 맞아요. 네, 네. 깔끔하고 막 맞습니다. 그런 모습인데. 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에 반해서 네. 조금 그 수염이 더불어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낙가라이가 다시 실수를 정정을 하면서 네. 사파가의 실수였다. 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정정을 했군요. 예, 예. 정정 보도 같이 맞습니다. 신문에. 오, 예. 야, 그래도 괜찮았네요. 예.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면 우리나라는 테이블 문화가 아니었는데 네. 테이블에 앉아 있는 이몽룡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 좌식 문화를 좀 이해를 예, 좀 못했던. 예.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암행어사라는 그 것이 일본에는 없었는데.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작품에서도 보면 이도령이 어사가 되어서 일부러 행색을 초라하게 하여서 춘향의 어머니까지 속여 쓸데없이 걱정하게 만든 것은 무정한 짓이라고 이런 그 글들이 좀 올라오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낙가라이가 이런 사정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네. 일본인 구독자를 위해서 좀 중국의 풍이 가미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일본의 낙가라이 춘향전 외에 다른 나라에서 춘향전을 소개한 책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 프랑스, 독일 다양한 나라에서 춘향전을 번역을 하는데요. 네. 1889년에 미국의 알렌이라는 사람이 코리안 테일즈라는 예, 이름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네네. 한국의 이야기 이런 정도 되겠죠. 이 안에 보면 춘향, 또 페이스풀 댄싱 걸 와이프라는 네네. 제목으로 춘향, 정절한 아내 무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알렌 하면 여러분들 1884년 갑신정변 때 부상을 입은 민비의 조카인 민영익을 치료를 해줘서 네. 왕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을 만든 선교사이자 오. 주한 미국 대리공사를 역임한 인물입니다. 오, 그래요. 예. 유진 초이와 고예신이 나오는 예. 미스터 선샤인에서 오. 알렌 공사 역입니다. 아, 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예, 예, 맞습니다. 통해서 익숙한 그 알렌 공사가 예. 우리 춘향전을 알린 인물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실존 인물이었구나. 예, 예. 야, 그 인물이 어떻게 춘향전까지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이게 또 인문 클래스에서 배우는 깨알 같은 소식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알레는 춘향전뿐만 아니라 심청전, 흥부와 놀부, 견우와 직녀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한 책에 그 출판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아르노우스라는 사람이 춘향전을 출판을 하는데 네. 이 독일어 버전은 미국 버전을 그대로 독일어로 옮긴 아하, 버전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로니가 네. 프랭땅 퍼퓸이라는 제목, 그러니까 향기로운 봄이라는 제목으로 네. 단행본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야, 프랑스까지 진출했어. 예. 야. 그래서 로니가 번역할 때 이를 도운 것이 조선에서 프랑스 첫 유학생인 홍종우라는 사람입니다. 네. 홍종우는 김옥균이 상하이에서 암살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판 춘향전에 특이한 점이 좀 몇 곳이 있는데요. 네네. 춘향이 기생의 딸이 아니라 일반 서민의 딸로 그려져 있고 네. 춘향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몽룡이 여장을 한 모습으로 다가갔던 거죠. 약간 좀 픽션을 넣은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맞습니다. 좀 재미의 요소를. 아마 그 나라의 좀 문화에 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가 봐요. 네. 그리고 몽룡이 서양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중국풍의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에 이어서 러시아에서도 번역이 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가 세계 최초로 네. 개설이 되는데 1897년부터 20여 년 동안 한국어 강사였던 김병옥이란 분이 네. 한국어 강좌 교재로 춘향전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춘향전을 통해서 조선의 문화와 언어를 러시아인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김병옥은 1896년 니콜라이 황제 대관식에 참석했던 초대 주 러시아 특명 전권 대사인
민영환의 통역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춘향전을 알리는데 그 홍종우, 김병옥, 민영환 익숙한 분들이 연관이 돼 있군요. 네. 그리고 혹시 다른 나라에는 춘향전이 또 어떻게 전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프랑스까지 우리가 한번 가봤고 러시아까지 가봤어요. 네. 다시 좀 아시아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춘향전을 번역한 곳이 대만입니다. 대만? 1906년 8월 7일부터 22일까지 예. 그 대만 일일신보의 오해에 걸쳐서 리오타오 이일도라는 사람이 네. 번역을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네. 대만은 1895년부터 청일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이미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음흠. 그래서 일본에 소개된 춘향전 자료를 그대로 그 번역을 네. 했습니다. 네네. 특이한 점은 그 방자와 향단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 예. 그럼 반쪽짜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직 춘향이하고 몽룡이에 좀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몽룡이로 추정되는 이령이라는 인물이 네네. 구미로 유학을 갔다 온 엘리트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허허.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춘향이 권장을 맡아 죽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이고. 죽은 춘향이 묘지로 가는 사이에서 네. 다시 살아나요. 어, 네? 살아나요. 네. 아, 그래요? 네. 예, 예. 어, 네, 네, 네. 예, 그런 장면도 오.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춘향이 갇힌 감옥 바로 옆에 네. 이 맹엽이라는 협객이 같이 갇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맹엽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탈출을 하게 되는 네. 그런 내용들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 뭔가 협객 이런 거 나오니까 약간 중국스러운 느낌이 맞습니다. 좀 있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어. 아무래도 대만이다 보니까 좀 그쪽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예. 그쪽의 어떤 문화를 좀 결합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으로 가는데요. 1910년 티소라는 사람이 네. 베트남도 그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네.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편찬한 베트남어 교재에 춘향 낭자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프랑스에서 번역한 로니가 번역한 책을 네. 그대로 이제 베트남어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1954년까지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네. 이때 이제 교재로 계속 사용이 됐죠. 음흠. 자, 소설 춘향전 이외에 다른 형태로 춘향전이 혹시 해외에 소개된 사례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1930년에 독일의 칼스루에 바덴 주립 극장에서 예. 모차르트 곡에 맞춰서 사랑의 시련이라는 이름으로 발레 공연이 있었습니다. 오, 네. 예, 그리고 36년에는 러시아 출신 미하일 포킨의 안무로 모나코 몬테카를로 극장에서 네. 발레 사랑의 시련이라는 이름으로 오페라로 소개가 됐습니다. 와, 재밌다. 예. 오, 이런 걸 우리는 전혀 몰랐을까? 예, 이거는 프랑스어판 춘향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와, 그 춘향전 하면 현재까지 꾸준히 공연하고 있는 창극이라든지 연극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혹시 외국에서 공연된 작품이 있을까요? 예. 제가 다른 나라는 춘향전 공연을 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37년부터 춘향전 작품이 많이 공연이 됩니다. 어, 네. 예. 영화와는 달리 직접 배우들의 연기를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일본에 있던 많은 제일 한국인과 일본 관객들이 많이 봤던 걸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상영된 연극이 37년 6월 22일하고 23일에 네. 도쿄 학생 예술자가 도쿄의 스키지 소극장에서 공연한 춘향전입니다. 우리 연극계 중추적인 인물로 성장한 주영섭, 네네. 유치진 각색으로 도쿄에서 유학한 학생들이 네. 주축이 돼서 공연했습니다. 음흠. 그래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고국을 그리워하고 아하. 일본의 조선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아하. 춘향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군요. 이후 일본의 대표적 극단으로 무라야마 토모시가 대표를 맡고 있던 신협극단이 네. 38년 3월 23일부터 네. 4월 14일까지 도쿄, 오사카, 교토를 순회하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야, 이때 당시에 참 일제강점기 시절이었는데 예. 참으로 의미 있는 맞습니다. 예, 정말 공연 순회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예. 일본에서 공연된 춘향전 공연은 특이한 점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일본 전통 예능 형태의 춘향전이 결합이 됐다든지 아니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공연되는 춘향전과는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시
공연 관람객을 위해서 예. 그 공연 팜플렛을 나눠줬어요. 네. 근데 제가 그걸 일본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저 이걸 어떻게 또 이렇게 수집하셨어요? 예, 예. 참 대단하셔, 우리 교수님은.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안에 보면 춘향전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장과 막의 설명. 배역은 누군지. 네네. 그 다음에 전통 음악은 어떤 것들이 사용되는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네요. 좀 특이한 점은 그 관객들 중에 일본인이 많았기 때문에 예. 조선의 문화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짤막짤막하게 나옵니다. 어허. 과거 시험이라든가 암행어사, 근혜타기 온돌, 양반, 오호. 쌍놈, 네. 그다음에 천하대장군, 지하장군 이런 것들이 한 40여 가지가 단어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일본에는 없던 과거 시험에 대해서는 국가의 관리 등용 시험으로 정부가 경성에서 경성이 한양이죠. 네. 치르고 급제하면 관리로 채용한다. 이런 설명이 있고 온돌도 일본에는 없는데 안방과 서재, 행랑도 보온을 위해서 일본의 다다미를 깐 부분에 돌판인 구들장과 흙으로 평평하게 해서 불을 떼는데 그 장치를 온돌이라고 하고 방을 온돌방이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허허허. 그다음에 기생에 대해서는 예. 일본의 게이샤보다 조선의 기생은 서화에 능통하고 예. 가무 음곡에 뛰어나다. 어허. 기생은 예술적 전통의 유일한 전수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야, 이때 당시에 진짜 조선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잘 해놨네요. 이 예. 연극 하나로. 예. 대단합니다. 자, 교수님이 유학 시절에 일본 어린이들을 위한 춘향전도 발견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유학 중인 2011년 6월에 그러니까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입니다. 네네. 그래서 와세다 대학 연구원들과 전후 일본의 환등 필름 조사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환등 필름이라고 하면 1950년대, 60년대에 불빛이 나오는 환등기에서 사용하는 필름입니다. 그래서 값싸고 휴대가 편리했기 때문에 예. 교육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네, 저도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과학 슬라이드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봤어요. 그랬어요. 네,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오사카, 교토, 코베 지역의 박물관, 자료관 관계자들과 만나서 네, 그 당시 노동운동 관련 환등 필름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베 영화 자료관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었는데 네. 영화관도 운영을 하고 자료관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양해를 얻어서 자료관 안에 들어갔더니 네. 정말 엄청난 양의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허. 이것을 2박 3일 동안 조사를 하는데 예. 둘째 날 상자에 담긴 춘향전 슬라이드를 우연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그때 제가 박사 논문을 쓰고 있던 도중이어서 와. 예. 네. 운명이다, 운명. 그 맞습니다. 예. 그래서 논문 중에 일본에서의 춘향전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네. 너무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진짜 여기서 이렇게 춘향전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그 한창 이렇게 박사 논문 쓰고 있을 때였는데. 예. 예. 맞습니다. 그 자료가 정말 소중한 자료였겠네요. 예.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 필름은 총 천연색으로 채색된 42장이었습니다. 예. 정확한 연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50년대에서 60년대 초반으로 추정을 하고요. 네.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만든 그 대본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목은 세계 명작 이야기 조선편 춘향전이었고요. 춘향전 말고도 이탈리아의 피노키오, 영국의 피터팬, 중국의 서유기 필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어린이들에게 세계의 명작을 소개하는 시리즈 첫 번째로 우리의 춘향전이 만들어진 거죠. 네네. 그래서 대본에 맞춰서 슬라이드를 한 장 한 장 움직이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이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부분에서는 점점 소리를 높여서 뭐 조금 빠르게, 천천히, 감정을 넣어서 이런 자세한 지시사항도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변학도를 물리치고 힘들어하던 백성을 구하고 저를 행복하게 해준 건 도련님입니다. 아니다. 너와 나 그리고 방자 그리고 모든 백성 덕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조사를 했던 일본 연구자와 극장 관계자가 네. 한국인
그리고 춘향전을 전공하고 있던 저를 위해서 특별히 즉석에서 슬라이드 필름을 조작을 해서 대본을 읽으면서 네. 즉석 상영회를 열어줬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춘향전 필름을 보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알게 된 수많은 일본의 어린이들이 저와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아, 참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겠네요. 예. 자, 인문클래스 시즌2 첫 시간은 우리 지역의 자랑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전통 콘텐츠인 춘향전이 140년 전 일본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한류 물꼬를 튼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이어서 우리의 K-POP, K-푸드 등 다양한 문화가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왜 세계인이 춘향전에 이처럼 집중을 했는지 또 관심을 두었는지 짧게 말씀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영국의 로미와 줄리엣이 있듯이 네. 전 세계에는 각 나라의 청춘 남녀의 사랑을 그린 춘향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춘향전은 춘향과 몽룡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 부조리를 바로잡으려는 대중의 힘, 그리고 우리의 전통 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와 가치관은 다르지만 사람에 대한 사랑에 네. 매료된 것 같습니다. 춘향전이 각 나라에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첫 번째 작품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직 춘향전이 번역되지 않은 많은 나라에서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춘향전의 춘향과 몽룡의 관점이 아닌 방자, 향단, 월매, 몽룡의 부모님 등 다양한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도록 네. 시대에 걸맞는 춘향전의 재창작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우리 지역의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시즌2. 오늘은 K-한류 문화의 시작 춘향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전주대학교 인문콘텐츠대학 역사 콘텐츠학과 이종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